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한 5분, 10분 정도만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7번 동안 어떤 수업을 할 거냐,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자, 문제 풀이는 세 종류가 있죠. 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뭐셋다뭐 이렇게 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난이도가 낮고 기본이 되는 게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3년 전, 5년 전 분위기는 기출 문제를 뭐 5번, 10번씩 보는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그건 그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 공시 쪽이 그다지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강사들이 대부분 연구실을 갖추지 않고 혼자 그냥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 말고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를 뭐 매년마다 낸다는 것이 선생님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수능 쪽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은 뭐 연구실을 갖추고 있으니까 뭐 기출 변형 문제나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얼마든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2년부터 그 공시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출 변형 문제 모의고사 계속 매년마다 갈아엎었습니다. 100%다 갈아엎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출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지만 같은 책을 두 번, 세번 보는 건 어떻습니까? 학습 효과가 떨어지죠. 그냥 화면에 놓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답을 외우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문제는 두 번, 세번 보면 끝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가고, 실제로 점수를 올려주는 건전 모의고사라고 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7번 동안 할 것은 뭐냐?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왜 하냐? 저는 사실 기출 문제를 이렇게 현장 강의가 아니면 인강으로는 잘 들으라는 소리 잘안 합니다. 그냥 혼자 푸는 게 낫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 누구나가 이제 공시생들이 기출 문제는 다 풉니다. 기출 문제를 왜 푸는 걸까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서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로 공부하는 건 정말 달라요. 자,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도대체 이게 이걸 왜 외우는 거지? 그다음에 이걸 그냥 외우고 가야 되는 건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사실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되게 헷갈릴 때가 많죠. 근데 이제 기출 딱 풀어보면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거의 연도를 외울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그냥 시대 상황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확실히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출 문제를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다시 이론으로 돌아오면 이론 공부가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포커스도 확실히 잡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 공시는 잘 알다시피 뭐 기출 여기저기 서로 뺏깁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나왔던 문제 계속 재탕되죠. 20문제 중에서 실제로 신경향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는 불과 한두 문제, 두세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8문제, 19문제는 거의 재탕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몇 번씩 나왔던 문제가 계속 재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는 우리가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뭐좀 이렇게 이론을 좀 다지는 효과도 좀 있고.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출제 경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난이도나 경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실제로 이론 공부를 할때또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7주 동안 수업을 할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구준생은 9급 기출 문제만 풀어도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9급 기출 문제하고 7급 기출 문제 섞인 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다수가 수업을 듣는 애들은 어차피 열의 여덟 일곱 여덟이 구준생인데 9급이나 경찰 준비하는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이런 문제를 과연 풀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특히 2015년과 2016년 올해도 다음 주면 시험 치지만 제가 봤을 때 장담하건대 올해도 국가직 7급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전에는 2014년 이전에는 사실 9급과 7급의 한국사를 놓고 보면 본질적 차이가 없었어요. 역전현상도 있었죠. 9급이 가끔씩 7급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 2016년 이 2년은 확실히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구준 현실의 수험생들은 거의 열에 여덟, 아홉이 다 구준생인데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7급 기출문제를 풀린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분리를 한 거예요. 저도 반신반의 했지만 지난 한 1년 몇 개월 동안 지켜보면 이게 훨씬 더 반응도 효과면에서 이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올해 이번에 또 분리를 한 거죠. 자, 물론 구준생들이 7급 기출문제를 풀어서 도움이 되고 훈련이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쓸데없이 범위를 많이 넓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을 낳게 된다는 거죠. 너무 과하게 공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준생들은 굳이 무리하게 7급 기출문제를 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7급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입니까? 전국 1행, 9급 전국 1행,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1행,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중에서, 경기도 1행 중에서 어디?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이런 데 컷 어마무시하게 높거든.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7급 기출문제 도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조차도 선생님, 제가 봐도 이건 좀 과한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7급 기출문제들 중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구준생들이 풀만한 7급 기출문제 제가 250문제나 300문제 정도 최근 3년어치 문제를 추려줄 거예요. 구준생들은 그것만 풀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구준생들이 7급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먼저 9급 기출문제를 확실히 둘이 난이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내공이 올라온 다음에 7급 기출문제를 도전하는 게 학습효과 면에서 이게 맞지 않냐는 거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들이 어떻게 하냐. 상당수 선생들이 지금 이제 노량진에서 9급, 7급을 정확하게 분리한 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 선생들도 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냐. 기출문제집에다가 7급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빼버리는 거야. 저는 문제를 빼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문제는 공개된 문제는 무조건 다 실어야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아무튼 제 문제의식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잘 명심해 보세요. 그냥 9급만 칠 사람들은 무리하게 7급 기출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풀더라도 먼저 9급을 먼저 풀어서 충분히 내공이 올라온 뒤에 천천히 풀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한테 잔소리 들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보면 많은 공시생들이 여운 없이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출문제를 2,000문제, 3,000문제짜리를 양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영 시즌 1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공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기출된 것만 지문들만 막 섞어서 문제를 내거든요. 기출을 5번, 10번씩 봤다는 애들이 동력모의고사 시즌 1이 당연히 90점, 95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뭐 60점, 50점 막 이렇게 나와. 원인이 뭘까요? 그냥 영혼 없이 양치기 했다는 거지.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문제 풀 때 영혼 이씨. 그럼 영혼 이씨 문제를 푼다는 게 뭘까? 선택지 분석입니다. 탐구자료, 예를 들어 사료가 나왔어. 이 사료의 핵심이 뭘까? 그 다음에 선택지 1, 2, 3, 4번. 옛날에는 우리 공시가 그런 게 안 됐어요. 옛날에는 지랄 맞게 낼 때는 이상하고 막 지랄 맞게 낼 때는 선택지 분석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시도 수능 스타일처럼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지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이 선택지 분석이 돼요. 동그라미 2번이 진흥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답이야. 자료에서는 진흥왕을 고르래. 그래서 2번이 진흥왕이 맞아. 근데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동그라미 1번을 분석하세요. 지중왕이네. 동그라미 3번을 분석하세요. 법흥왕이네. 동그라미 4번을 분석하세요. 신문왕이네.
이걸 자꾸 분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지 분석을 하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어. 정답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수업할 때 계속 정답을 2번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2번이 정답인데 1번, 3번, 4번이 누구냐. 그 다음에 탐구자료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계속 그런 분석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7주 동안 저하고 똑같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목표예요. 종강할 때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아, 우리 고사부하고 똑같이 문제를 바라보자. 문제 푸는 문제 접근법도 자, 뭐뭐가 아닌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물었어. 그럼 탐구자료 볼 필요도 없어.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3대1 짝짓기가 된다는 거 아니야. 알겠지? 문제 푸는 기본적인 어떤 요령,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탐구자료를 줬어. 사료를 줬어. 무조건 사료 끝에서 두 번째 줄에 힌트가, 강력한 힌트가 있거든. 그 힌트는 교과서 개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가끔씩 보면 소위 절대 사료라고 하는 게 나와. 해석도 되지만 해석할 필요 없이 이건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해서 한국사에서 이거는 고등학교 내신 수준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료가 있어. 그런 것들은 아 이게 절대 사료입니다. 이거. 이거는 해석하고 나발이고 가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알겠죠? 그런 어떤 접근법을 저하고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한테 저는 뭐 기출문제, 뭐 솔직히 9급 기출문제 엄청 쉽잖아요. 아니, 9급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진짜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만 충실하게 공부해도 올해 국가직처럼 나오면 올해 국가직 어마무시하게 쉬웠잖아. 올해 국가직이나 교행처럼 나오면 뭐 95점 만점 받는 거고 올해 지방직 자 뭡니까 9급이나 서울시 9급처럼 적당하게 나오면 90점 정도는 맞는 거고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올해 지방직 9급이나 서울시 9급 난이도 서로 비슷했는데 솔직히 85점만 받아도 다 합격합니다. 90점이면 5점, 10점 남아요. 내가 오늘 보니까 합격 후기에 70점 맞고 합격한 애도 있더만. 기술직이라서. 알겠죠? 우리 현실의 우리 노량진어들은 다들 한국사가 전략 과목이래. 한국사 공부 엄청 합니다. 내 지론이 뭐야? 처음에 3개월은 한국사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일주일에 10시간. 4개월 차부터는 8시간으로 줄여라. 7개월 차부터는 6시간으로 줄여라. 이게 내 지론이야. 그 이상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언제 공부할 거고. 선택 과목은 언제 공부할 거야. 근데 현실의 노량진 애들은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국사 15시간, 20시간 공부하는 것 같아. 왜 너 좀 과하지 않냐 하니까 아, 선생님 한국사는 만점 받아야 되는 전략 과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험 치러 가보면 애들이 막 60점, 70점 허다합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9급은 그냥 마음 편하게 95점을 목표로 하는 게 좋다. 무리하게 만점 받으려고 하면 공부 뭡니까? 이게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냥 95점 목표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한국사를 만점 받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공시를 합격하는 게 목표인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알겠죠? 자, 우리한테 오늘 출근했으니까 앞으로 6번 더 출근하면 이 책 한 권 끝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제가 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두 문제 뺐습니다. 두 문제. 하나는 문제가 잘못돼서 뺐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문제 졸라 쉬운데 부피가 너무 커. 다른 문제 세 문제 어치야. 무슨 문제인지 알 거야. 2015년 국가직 9급에 무슨 뭐 동아시아 3국의 인구 그 왜 그 뭐지? 인구 증가 그래프 주고서 한국사인지 동아시아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이상한 문제 있었어. 그 문제 짜증나고 남들 두 문제어치도 아니고 세 문제어치짜리야. 이 사이즈가. 그래서 그 문제하고 제가 기상직 9급에 하나 잘못된 문제하고 그 두 문제 뺐습니다. 계리직까지 제가 다 실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푸시면 된다.